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전화하는 분이요? 네네. 아,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네. 그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제가 뭐, 크게 뭐, 그거는 못 해드려도, 월에 한 100만 원씩 스폰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뜻도 없어요. 뭐, 그냥 기부 정도로 뭐,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 안 받으시는구나. 나 당황했어 방금 왜요? 전에.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제가 그 용궁TV 그 선생님 중에 제가 잘, 이렇게 선생님 잘 만나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TV를 보고, 아, 너무 감동이고,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주세요? 네? 누구 아, 만나?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말안 해요 저는. 선생님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고 또 어두웠던 것도 많이 밝아. 제가 사실은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였었어요. 네.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뭐 저도 물론 병원약은 꾸준히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심리적인 걸로 오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답은 할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뭐 어떤 개인의 이익을 따지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그냥 마음만 네. 받을게요. 아, 저그 나쁜 여자 아닌데.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면, 네. 그냥 마음만 받아도, 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아, 이런 데도 있더라. 그냥 그 정도. 네. 아, 아, 감동 먹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쪽에 저도 이제 무례한이니까 네네네. 조금 이제 그냥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로. 아, 괜찮아요. 그럼 뭐 어떤 그런 걸로 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차라리 이거를 네. 그 어떤 선생님인지를 제가 삐 처리하고 그냥 녹음 파일을 올려놓고 아, 네네. 예약에 음성 면접해서 제가 네. 올려놓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 차라리 이 용도로만 쓸게요. 아, 제가 그러면 한 번만 스폰하면 안 돼요? 많은 금액 안 할게요. 아니요. 아, 아니야. 괜찮아요. 마음만 아, 받을게요.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어디 계좌번호를 찾을 수도 없고, 아, 진짜. 네.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딱 하고 싶었는데, 아, 안 받아주시니까 너무 섭섭하다.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나중에 네. 그 선생님네 한 번씩 가잖아요, 저희가. 네, 가끔 가죠. 네. 네, 한번 오실 때 제가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네.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 아니, 절대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부담 가지시니까 좀 너무 네. 이런 물질에 대한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밥을 나중에 한번 사드릴 테니 그때 오세요. 얼굴 뵙고 그렇게 아, 뭐 제가 한번.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모르게 한번 오세요. 오시든지 이쪽 지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오시든지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가든지 해서 커피 한잔 하시죠, 저랑.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일단 편한 시간에. 마음만 받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겠고. 네네네. 네, 네. 너무 대표님 감사합니다. 통화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